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4회입니다. 문제 1 기능평가입니다. 새 문서 만들기 및 임시 파일 저장하기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 컨트롤 N 1페이지 폭 323 높이 470 열의 개수는 4 간격 3mm 여백 밑쪽 3 상 하, 좌, 우는 15, 돌연 3mm 입력하고 새 문서를 만듭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GT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에서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출력 형태의 이미지 배치를 확인합니다. Ctrl D 누르고 1급 1번 AI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Ctrl D 작업 영역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E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레이아웃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아래쪽이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OK 클릭합니다.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감싸기 단축키 Alt Ctrl W 세 번째 아이콘 개체 모양 감싸기 선택하고 8mm 입력합니다. 엔터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70% 입력하고 디스턴스 12mm 입력하고 각도는 50도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아웃풋 폴더의 출력 형태 레이아웃 확인하고 컨트롤 D Ctrl D, 3JPG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아보카도만 보이도록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초콜릿 이미지가 보이도록 배치를 수정합니다. 선택 툴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패스 1 선택하고 OK. 두 번째 선택, 이미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2번 오케이. 세 번째 선택 툴로 다이렉트 아니고요. 선택 툴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3번 오케이. Ctrl D 4JPG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일부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90도 입력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한 다음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케이. 이미지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불투명도 값 조건에 있죠? 50% 엔터.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센트 백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라인 툴 선도구 선택하시고
작업 영역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길이를 조건과 같이 293, 엔터. 선택툴로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에 나와 있는 O 포인트, 스트로크 타입은 도티드, 색은 K40입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잘 위치시켰으면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나, Alt Shift에서 위에 하나. 타원 도구를 클릭하고 작업 영역 클릭해서 조건에 나와 있는 폭과 높이를 60으로 입력하고 OK. 조건과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면에 그라디언트 적용합니다. 면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면색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M20, Y는 80, 나머지 0입니다. 타입을 레이디얼로 바꿔주시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원을 배치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다음 이미지, Alt 누른 상태에서 다음 이미지.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샌드, 백워드 단축키 암기하시고 레이어 순서를 조절합니다. 원 도형이 3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케이션을 올려줍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에 나와 있는 효과를 적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내부 그림자 선택하고 미리 확인했으면 OK.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을 눌러주고 레이아웃 위치 상단에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 부분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블럭을 잡고 글꼴 문자 효과 부분 문제지의 조건대로 설정합니다. 굴림 43포인트, 행간 50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색은 M100, Y100 설정합니다. 두 번째, 타입 툴을 클릭하고 출력 형태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입 프레임을 만듭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타입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시고 블럭 지정해서 문자 효과의 조건 설정합니다. 궁서 28포인트, 행간 35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색은 M70, Y80 입력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출력 형태의 아보카도 입력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입력하고 문자 효과의 조건 설정합니다. 바탕 25포인트, 색은 M70, Y80. 선택 툴로 Alt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내용을 수정합니다. 다시 선택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복사,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음은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먼저 단락 스타일 사용할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색상 견본 패널 오른쪽 새로운 색상 견본 추가 C60, M40, Y100, K40 추가 두 번째 K100 추가 세 번째 C100, M70, 나머지 0 추가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고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1 본문 1에 해당하는 단락 스타일 설정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도둠 크기 16 행간 2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70 입력하고 문자 색상 확인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본문 2 바탕 12포인트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50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를 4mm 입력하고 문자 색상 K100 설정합니다. 세 번째 단락 캡션 글꼴 바탕 크기 16 행간 22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 색상 C100 M7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단락 스타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옵니다. 타입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복사합니다. 전체 블록을 잡고 컨트롤 A 본문 1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의 단락 스타일 적용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내용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메모장에서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메모장에서 복사한 본문 2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열을 3열, 열의 간격을 3mm 설정합니다. 내용을 복사해서 각각 붙여넣기 합니다. 선택 툴로 캡션 단락 스타일의 텍스트 프레임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PDF 내보내기와 답안 파일 저장입니다. 컨트롤 E GTQ 폴더에 손번호 성명 1 PDF 프린트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표시 및 돌연 모든 프린터 표시 체크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를 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PDF를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컨트롤 N 6페이지 폭 160 높이 195 열 2 간격 4mm 여백은 상하좌우 모두 20 도료는 3mm 설정하고 OK 클릭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6페이지 썸네일에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6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드롭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 2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 자주 사용하는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를 익혀둡니다. Alt-Shift-Ctrl-N, 페이지 번호의 문자 효과, 에리얼, 볼드, 문자 크기 10 입력하고 색을 적용합니다. M60, I80. 화면을 75%로 설정하고 선택 툴로 설정한 페이지 번호를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썸네일의 1, 2페이지를 더블클릭해서 작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 D, 6PSD를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1페이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Ctrl D, 7PNG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다이렉셔널, 패더를 선택합니다. 윗부분에 100mm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3, 4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패널의 3, 4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Ctrl D, 출력 형태 한번 확인하고 Ctrl D, 9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을 조절해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수정합니다.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효과, 다이렉셔널, 방향 패더 선택하고요. 아래쪽 8mm 입력합니다. OK. 2페이지의 썸네일을 2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페이지 패널의 2페이지를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Ctrl D, 파일 JPG 선택하고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OK. 텍스트와 윈도우, 텍스트와 들어가셔서 문제지의 조건대로 5mm 입력합니다. 5,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6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5페이지, Ctrl D, 10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맞춤, 프레임의 크기에 맞춤, Alt-Shift-Ctrl-C,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할게요. 출력 형태를 확인해 주시고 복사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한 이미지 프레임을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고 텍스트 감싸기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릭하고 조건대로 2mm 입력하고 엔터. 6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뒤쪽에 위치한 이미지 먼저
배치합니다. 컨트롤 D, 11번 JPG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맞춤, 프레임의 맞춤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사각 프레임을 만든 후에 컨트롤 D 해도 됩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수정합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이동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컨트롤 D, 12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각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해서 폭과 높이 입력합니다. 18, 201, 엔터. 면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조건과 같이 면색을 적용합니다. C40, M70, Y100, K40 입력하고 선택 툴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사각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익혀둡니다. 사각형을 컨트롤 C 복사한 상태에서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3, 4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고요. 위치를 조절합니다.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 사각형을 배치하고 색을 바꿔줍니다. M40, Y80 사각형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사각형을 같이 선택하고 Ctrl C 복사한 다음에 5, 6페이지로 이동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색을 바꿔줍니다. C40, M30, Y80 출력 형태 4페이지에 하단의 삼각 버튼을 참고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짝수 페이지로 이동해서 화면을 키워줍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 크기를 7mm, 7mm 입력하고 면수 3, 인셋 0, K 면색으로 바꾸고 면의 색을 수정합니다. 30, 100, 100, 50, 엔터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의 중간에 보시면 90도, 시계 반대 방향 90도 회전 해주시고요. 위치를 잡아주시고 출력 형태 한 번 더 위치를 잡아주시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뒤집기 윈도우 인터랙티브 버튼 앤 폼스 패널을 열어줍니다. 왼쪽 삼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액션 플러스 버튼 누르고
Go to Previous Page. 오른쪽 삼각형을 선택하고 액션 플러스 버튼 넥스트 페이지 선택해서 상호 적용을 적용합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하단에 하이퍼링크 위치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이동하시고요.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을 입력합니다. Arial, Bold, 크기 9, 문자의 색, C30, M100, Y100, K50, 엔터,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복사하고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HTTPS 붙이고 소문자 S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복사한 텍스트를 붙입니다. 이 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로 이동해서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궁서 12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색 C30, M100, Y100, K50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선택 툴로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1페이지로 이동하시고요.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도둠 12, 행간 18, 자간 마이너스 25 적용하고 색은 K10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 숫자 부분의 색이 다릅니다. 숫자 부분만 블록 지정하고 색을 바꿔줍니다. C100, Y100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단락 스타일에 사용될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F5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C50, M100, Y90 추가, K100 추가, C100, M50, K50 추가. 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고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도둠 포인트 9포인트 행간 14포인트 색은 K100 타이틀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13txt를 메모장에 열어 1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이 단으로 나눠주시고요.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하고 이 단으로 나눠줍니다. 출력 형태를 한번 확인하고 왼쪽 단락 부분에 클릭해서 엔터 줄바꿈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나타나도록 조절합니다.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합니다. 중제목 도둠 9포인트 행간 13포인트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 색상 견본에서 선택합니다. 오케이. 소제목 단락 스타일도 설정합니다. 굴림 12포인트 색상 C40, M30
Y80 색상 견본에서 선택하고 OK 설정합니다. 13 TXT를 메모장에 열어서 3, 4페이지에 단락 스타일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으로 내용을 복사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이 단으로 수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을 블럭 지정해서 중재목을 선택해 줍니다. 5,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6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텍스트를 TXT 파일에서 복사해서 붙입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본문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만 블럭 지정해서 소제목 적용합니다. 컨트롤 S 저장 한번 누르고요. 컨트롤 E,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2, EPUB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버전 3.0 선택하시고 커버 확인한 후에 OK 누릅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설정한 후에 저장합니다. INDD와 EPUB 최종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에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N 2페이지 폭210 높이 280, 13, 간격 3, 여백 20, 30, 14, 10, 돌연 3 입력하고 OK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2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ed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2페이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드롭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문제 1 하고 저장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오른쪽 메뉴 새로운 마스터를 만듭니다. 이 마스터 2페이지 폭 높이 확인하고 OK. B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의 썸네일을 클릭 드래그하여 1페이지에 드롭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를 적용합니다. 짝스 페이지도 썸네일을 클릭하여 2페이지에 드롭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의 왼쪽 홀수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를 설정합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Ctrl, N 선택합니다. 문자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지의 조건대로 Times New Roman 17포인트, 색은 C50, M100, Y50, K100 설정합니다. 문제지와 아웃풋 폴더에서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면주에 면주를 설정합니다. Times New Roman, Bold 12포인트, 행간 14, 자간 200 설정하고 색은 C100, M8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합니다. 출력 형태의 2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면주와 번호의 위치를 확인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복사합니다.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이미지 위치와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D, 14AI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 클릭하시고 다시 Ctrl-D, 16PSD 선택하시고 열기합니다. 다시 Ctrl D, 빈 공간 클릭하시고 Ctrl D, 17PSD 선택하시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맞춤, 피팅,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교체합니다. 17PSD는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다시 빈 공간 클릭하고 Ctrl-D 15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크기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설정합니다. 다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와 Alt, Ctrl, W 세 번째 아이콘 선택하고 3mm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과 같이 컨트롤 패널에 불투명도 60%를 입력하고 엔터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8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프레임의 크기 위치 확인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이미지만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크기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내부 그림자 적용해 줍니다. 오케이.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 문제지 조건대로 둥글게 모퉁이 둥글게 선택해 주시고 각 12mm 입력하고 엔터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복사 배치 하시면 되는데요.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1페이지에서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9PSD 선택하시고요.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궁전 이미지가 선택되도록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출력 형태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다음은 Alt 누르면서 하나를 더 복사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피라미드가 보이도록 위치합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번엔 나침반이 보이도록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합니다. 다시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이번에 낙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도형의 위치와 크기, 색상 확인합니다. 문제지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사각형 툴을 길게 눌러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20, 15, 효과 높이 입력하고 변수 3, F6 면색을 적용해 줍니다. CY 80, 90, 나머지 0. 컨트롤 패널에서 시계 방향 클릭해 주시고요. 출력 형태 한번더 확인할게요. 4개가 되도록 복사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다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 Alt, Shift 복사합니다. 다음은 원형 프레임 툴을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폭과 높이 입력합니다. 120에 120, 엔터.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선을 적용합니다. 선 획 패널을 열어주시고 조건과 같이 6포인트 두께 입력하시고요. 유형을 가는선 설정합니다. F6 색상 적용해줍니다. M30, Y10, 나머지 0.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Shift 컨트롤 단축키 해주시고요. 타입 툴을 선택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출력 형태대로 문자를 입력합니다. 블럭을 잡고 문제지 조건 확인합니다. 공서 50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색, M100, Y100, 나머지 0, 엔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을 열어서 단락 스타일에 사용하는 색상을 추가합니다. C80, Y80, K20 추가. C40, M100, 나머지 0 추가. K100 추가. F11 단락 스타일 열어주시고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모닐, 바탕, 10포인트, 행간 19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색 K100. 선택하고 OK.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본문 2 굴림 9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80, 첫 줄 들여쓰기 왼쪽 3mm 입력합니다.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색은 K100 입력합니다. 중제목의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중제목 공서 12포인트 행간 17 자간 마이너스 80 단의 경계선 위쪽 경계선 선택하고 두께 1포인트 문자색과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소제목 바탕 9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80 첫 줄 들여쓰기 왼쪽 3mm 입력합니다. 색은 C40M100 색상 경보를 선택하시고 설정합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단락 스타일의 내용과 단락 스타일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20txt를 메모장에 열어 단락 스타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블록 지정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의 2페이지를 참고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txt 파일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3단으로 나눠 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툴로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의 오른쪽 3단 간격은 3mm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은 본문 2 선택해주고 다시 출력 형태 확인해서 중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중제목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소제목 부분도 블록 지정해서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단락 스타일이 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단락 스타일의 프레임을 단락의 내용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완성된 INDD 담은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최종 INDD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